안녕하십니까. 눈틀람TV입니다. 10일 예정된 윤총장 징계 위에 중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전격 사퇴한 고기용 전 차관 자리에 임명된 이용구의 심의위원 자격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관련된 산자부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차관 내정 직전까지 변호했던 차관 이용구의 원전 사건 수사 지휘자인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 자격에 큰 문제점이 있음이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된 셈입니다. 이용구가 징계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운동장에서 뛰던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비난해온 정부 여당도 심각한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용구는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며 심의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지검이 산자부 공무원들 구속수사 계획 보고를 한 시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산자부와 한전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 대통령 문재인의 즉각 원전 가동 중단 시사 발언이 나온 이후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점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는 결국 대통령 문재인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월성 원전 사안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장이 됐습니다. 차관 이용구의 징계심의위원 자격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관 이용구가 국회에서 윤 총장 반대편에 선 이들과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나누며 윤 총장 측에 검사징계법 관련한 헌법 소원 청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난 가운데 문자 통화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차관 이용구는 텔레그램 단톡 대화방에 등장하는 이정근 투란 인물이 박은정이 맞느냐는 질문에 박은정이 맞다고 대답했으나 박은정은 문제의 단톡방 대화가 끝나고도 1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이 남편 이종근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런 상황은 너무나 어색하고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추가로 드러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차관 이용구는 이종근 박은정의 번호가 다 저장돼 있어 착각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의혹을 해소하기엔 크게 부족합니다. 대화방 등장 인물이 이종근이든 박은정이든 차관 이용구의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으로서의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차관 이용구가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 청구 등에 대해 윤의 악수인 것 같다. 대체로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으로서의 그의 심중이 확인이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가 또 헌재에서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한 내용도 윤 총장 징계 강행으로 기울어진 그의 속내가 뚜렷이 드러난 발언입니다. 위헌이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한 내용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간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오른 적도 또 윤 총장이 받고 있는 그런 사유가 징계심의위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이용구가 문자 대화를 하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박은정은 윤 총장 감찰과 중징계를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고 이종구는 박은정의 남편으로서 이정화 검사를 대전지검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박은정 밑으로 데려오는데 관여하는가 하면 최근엔 윤 총장 측에 징계 청구 관련 문서를 왜 줬냐는 이유로 조남관 대검 차장과 전무권 형사기획과장에게 감찰 대상 운운하는 사실상의 협박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이종근, 박은정 부부는
윤 총장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차관 이용구가 이런 이들과 단톡방에서 윤 총장 측의 헌법 소원을 비하하는 듯한 문자를 나눴다는 점에서 징계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그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검사 징계의 경우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장관이 징계위원장이 돼 징계 심의를 하는 형식적인 형평성이 갖춰진 구조지만 징계 대상자가 검찰총장인 경우 징계 청구권자도 법무장관, 징계위원장도 법무장관이어서 법무장관이 검사와 판사 역할을 겸하는 구조인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어 위헌 요소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심의 절차의 공정성뿐 아니라 심의 주체의 공정성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징계 심의의 경우 법무장관은 참석을 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각에서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 전원을 법무장관이 선정하기 때문에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피 신청 제도가 있어서 위헌 요소가 해소됐다는 주장도 나오나 윤 총장 측이 명단 공개를 거듭 요청하고 있음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추미애 측 행태에서 잘 드러나듯이 현행법상 징계위원을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고 심의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심의받는 대상자 입장에선 크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통령 문재인과 장관 추미애는 징계 사유도 절차도 심의 기구 구조도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이런 식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는 정치적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는 취소돼야 마땅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